선생님. 예. 비 오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? 아, 계곡에 걸레 좀 빤다고요? 이거는 맨은, 예. 그놈의 걸레는. 청소하는 게 저의 일이잖아요. 네, 그래요. 깨끗이 하는 게. 우리가 요즘 공략을 어떻게 하죠? 하루에. 요즘은 뭐 주로 과일하고요. 이렇게 뭐 견과류하고 조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이제 한 끼는, 그러니까 오전 오후 해갖고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한 끼 과일하고 견과류 먹고요. 오늘은 맛이 괜찮더라고요. 부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. 예. 오늘 갈아왔어요. 신 선생님 좀 더 많이 드세요. 예. 오렌지랑 아보가도하고 오늘 망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오래간만에 그 어제도 비가 왔고 토요일날하고 오늘까지 좀 비가 많이 오네요. 그래서 저희들 오늘 좀 쉬면서 이렇게 과일 공략 넉넉하게 좀 하려고요. 바로로 하나씩입니다. 이렇게 먹어야 식사가 충분히 되거든요. 당분간. 예. 드세요. 여기 견과류도 좀 넣었어요. 예. 땅콩은 좀 따로 좀 불려서 갖고 왔고요. 예. 이번에 견과류를 그 3월에 이성재님이 좀 보내주셔가지고. 예. 아, 저희들 잘 먹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빵을 또 맛도 하고 딸기하고. 그럭저럭 한 1년 7개월 동안 가려고 막 많이 좀. 예. 왔는데 신선에 꿀을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꿀이 없어서 어째요? 괜찮네. 괜찮아요? 좀. 예. 소금이 있어야겠다. 예. 이거. 신선생님. 예. 과일 그렇게 먹어도 추운데 먹어도 어때요? 좋아요. 맛있죠? 그 요쪽 줄에는 내 거거든요? 예. 그 요쪽 줄 내 거고 요쪽 줄 신선생님 거니까 내 걸 너무 보지 말라고요. 예. 달라. 예. 근데 진짜 달라요. 꿀 발라 놓은 것 같다. 주식장 있었어요? 예. 뭐? 뭐 당근하고요. 콜라기. 그리고 뭐 약초도 있잖아요. 뭐 고사리하고 두릅하고요. 찐데 뭐 이렇게. 뭐예요? 예. 이게 찐데하고 이번에 따왔던. 예. 그거예요? 같이. 예. 섞은 거예요? 예. 고사리 끊어가 아니고. 예. 고사리도 넣었어요? 예.
고사리 냄새가 나, 고사리. 콜라비. 콜라, 이게 뭐 콜라비 받는 거라고, 이거는? 예. 작은 병 있지요? 어. 하나 꺼내주네. 끝이니까 가야지 또 산에. 좀 쉬어야지 그랬다. 했잖아요. 하도 쉬었다가. 어제 이? 됐어요. 여기 그냥 줘요. 나는 이렇게. 아깝잖아. 그래도 거칠잖아요. 거의 800cc 되겠네, 그거는 700cc? 예. 이거는,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될 거예요? 진한 거, 어떤 거? 이게 콜라비죠? 예. 안 보는 거. 약초가 좋지, 뭐. 약초가요? 약초가 들어간 게 좋지. 약초가 좋지. 냄새... 차가우니까, 이거 바깥에 배에 놔두고 먹어야지. 추우니까. 왜요? 시원하게 넣어도 되는데. 그래요? 응. 어. 난 내 거는 넣으려 한다. 내 거. 이것도 이거 씻어와야 되잖아. 예. 이건 저 위에 올려놓지. 뚜껑 저기 닫아가지고 올려놓지. 아, 쟤들 왜 저래 싸우지? 엄청 컸나? 네. 아, 이렇게 물이 다 올라와서?
물이 다 올랐네. 싹이.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달래순이에요. 달래순. 나물로 묵나물 해 먹는 거예요. 달래순. 계곡에 예. 설거지하고 쫓아다니는 거 대 죽겠어요? 예. 아휴 힘드네. 그러면 이제 죽어버릴까 우리? 아, 설거지하기도 싫으니까. 아휴. 하나 없이 해야죠. 설거지 안 하셨죠. 그게 설거지가 내가 보니까 그게 많아. 예. 녹즙 짜는 거 녹즙기계. 분리해 레몬수를 조금 만들려고. 레몬수. 하나는 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. 수를 짜가지고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깨끗하게 껍질 이렇게 뺏긴 거거든요. 이렇게 갖고 슬라이스로 쓸어요. 가지고요. 요거만한 거 유리병 이런 거 한 하나에 이거 한 세네 개씩만 넣어가지고요. 넣고 물만 부으면 돼요. 이렇게 갖고. 유리 갖고 물 좀 이거 한번 따라 마시고 좀 어느 정도 하면 한 번 더 부어서 또 먹어도 되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이거 하나에 네 개가 나오거든요. 이 레몬수가 내려갖고 여름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냉장고에서 우러나게 해가지고 한 병씩 먹으면 돼요. 이렇게 넣으면 금방 우러나거든요. 정수기 물 쓰지 말고요. 그냥 생수요. 그냥 생수 부어 넣으면 돼요. 그럼 뭐 달콤한 종류 안 넣어도 이렇게 마시면 좋습니다. 몸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답니다. 하나, 둘.
이렇게. 이렇게 해서요. 마시면 돼요. 지나면 상큼한 레몬향이 퍼져요. 선생님, 네. 꼬사리 끊으러 가야 되는데. 예, 그렇죠. 같이. 언제 갈 거예요? 좀 쉬었다가 한 30분 이렇게 출발하죠. 예. 그 녹즙 짜먹을 것도 찔레순이랑 그런 것도 오늘 따와야 돼요. 예. 그 마대를 좀 챙겨야 돼. 예. 비 그쳤으니까 일해야죠. 예. 모자 안 갖고 왔어요? 요 위에도 다 고사리인데? 아, 이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고사리가 막 고사리가 네. 너무 많이 폈는데? 아, 진짜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신선생님 그러니까 전부 다 고사리라니 진짜 난리 났다니까 고사리 여기 드럼을 잠깐 안 땄더니 예. 아, 안 덮여가지고 이거 그친 줄 알고 왔는데 예 이거 아, 지금 빨리 가야 되겠어요 우리 몇 시쯤 몇 시간 했죠? 예, 한 시간 정도 했는 것 같네 예, 가요 그러면 예. 비 그쳤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 고사리 한 포대 한 예 10kg 딴 것 같은데 그래요? 어. 예. 안개비 같은 예. 이게 내려가지고 예. 이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그쳤다 생각했는데 예. 갑자기 이렇게 좀 어떻게 어때요? 지금 몸 상태가? 좋은데? 안 어지러워요? 예.